세자 이방과 얼떨결에 세자가 된 이방과. 그런데 이방과는 애초에 세자가 될 욕심이 없었습니다. 태조에게 효심이 깊은 이방과는 왕자의 난이 일어난 당일에도 태조의 쾌유를 비는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방원이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이방관은 이방원에게 가담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맞서기도 싫어서 차라리 궁궐에서 도망 나와 버립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 집에 숨어있던 이방관은 이방원이 자기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방원을 만나러 가는데요. 방원아, 내 성격 알지 않느냐? 난 세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주호에도 없다. 그러니 맘 편히 네가 세자가 되거라.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적장자이시니 형님이 세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정도전을 없애고 사태를 바로잡은 건 다 너의 공 아니냐. 네가 세자가 되는 게 맞아. 형님,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형님이 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세자가 되도록 하마. 이방원은 어째서 직접 세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계산이 작용했으리라고 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로 이방원이 직접 세자가 되기엔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애초에 이방석을 세자 자리에서 끌어내린 이유가 적장자가 아닌 서자가 왕세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던 건데요. 그래놓고 적장자가 엄연히 있는데 자기가 세자가 되는 건 말이 안 됐죠. 그리고 사실 신덕왕후가 본처이든 첩이든 간에 어쨌든 태조의 첫 번째 부인인 신희왕후는 태조가 왕이 되기 전에 죽어버렸고 태조가 왕이 된 후엔 신덕왕후를 왕비로 맞았으니 그 신덕왕후의 아들인 방석이 서자라는 이방원의 주장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이방원이 갑자기 군사를 일으켜 판을 뒤집어 놨으나 엄연히 지금의 왕은 백전불패의 무장 태조. 아직 사병이 완전히 혁파되지 않아 태조의 신복도 힘을 갖고 있고 거기다 이방원의 다른 형제, 종친들도 군사력을 갖고 있었으니 이들이 힘을 합쳐서 이방원을 공격하게 되면 일이 어려워졌겠죠. 그런데 이방과를 세자로 앉히면 적장자라는 명분도 해결되고 이성계와 이방과는 서로를 끔찍이 아꼈기 때문에 이성계가 이방과를 공격할 일도 없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셋째, 아마도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이방과에게는 어차피 적자가 없어서 부자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많았으나 정작 정실 부인과의 사이에선 아들이 없었으니 어차피 형제 중 한 명이 왕이 될 테고 그중 가장 권력이 센 이방원 자신에게 먼저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한 거죠. 이런 계산하에 이방원은 이방과를 세자 자리에 앉혔고 이미 힘도 기력도 잃어버린 태조는 난이 일어난 지 8일 후 이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니 그가 바로 조선의 제2대 왕 정종입니다. 정종 이방과. 이방원이 순순히 자기를 왕으로 세웠을 리 없다는 사실을 안 정종은 이방원에게 정권을 모두 맡겨버리는데요. 나는 본디 무인이라 정사는 잘 모르는 데다. 원래 노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니 방원이 네가 정사를 봐줬으면 좋겠구나. 예, 전하. 최선을 다하게 싸웁니다. 그렇게 정사에서 손을 뗀 정종은 그 후 좋아하는 격구나 사냥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정종이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했다고 해서 정종을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정종 입장에서는 차라리 노는 게 더 안전했으니 그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성리학의 나라 아닙니까?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대관들은 정종에게 격구와 사냥 좀 그만하라는 상소를 계속 올려댔고 그때마다 정종은 핑계거리를 생각해내야 했죠. 내 원래 손발에 병이 있어서 격구를 통해 기를 순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답답한 궁궐 생활을 오래 했더니 몸에 병이 생겼지 뭐냐. 좀 쉬어야겠으니 이해 좀 해다오. 그럼 이제 정종 때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앞서 태조가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수도를 한양으로 바꿔놓은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정종이 즉위하자마자 이방원은 다시 개경으로 전도를 합니다. 또한 이방원은 이미 정권을 잡았으나 그래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시위군이란 명목으로 태조에게 호위병을 붙여 감시하고 신복 이숙번을 왕의 비서관인 우부승지에 앉혀 정종도 감시하는데요. 뒤이어 이방원은 태조도 자기도 사병의 도움으로 힘을 키웠으니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사병 혁파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갑니다. 자기 사병을 빼앗길 땐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입장이 반대로 되니까 생각도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원은 방의, 방간, 그리고 자신과 자기 측근들까지 총 8명을 제외한 누구도 사병을 거느릴 수 없게 조치하는데요. 그렇게 되자 정종은 친위대도 없고 왕으로서 군 명령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직접 명령을 내릴 수도 없으니 사실상 병력이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안했는지 이방원은 정종을 만날 때도 항상 병력을 풀어 자신을 보호했는데요. 그러자 훗날 이방원이 세자일 때 한 관료가 말하길 세자가 되셨으면 이미 전하와 부자 사이가 된 것인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자 이방원은 뭐라? 당장 이놈을 잡아 가두고 신문하도록 하라!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란 생각이었을까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정종은 자고로 병권은 세자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 과인은 군 명령권도 세자에게 넘겨줄 것이니 그리 알도록 하라. 라며 형식적으로나마 가지고 있던 군 명령권도 이방원에게 넘겨버립니다. 이 외에도 이방원은 정종 때의 집현전을 다시 설치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를 분리해 정치와 군사를 분리하는 일도 하죠. 사람 이방과 정종은 왕치고는 이상하리만치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 이방과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보자면 이방과는 고려 말 태조와 함께 여러 전투에 참여한 무장 출신입니다. 성격도 여느 무인과 다르지 않게 순박하고 단순하며 인간미 넘쳤죠. 특히 부인 정한왕후를 무척이나 사랑해서 아들을 낳지 못함에도 그녀를 내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함께했습니다. 훗날 태종이 왕위에 오르고 정종은 상왕으로 있을 때 정한왕후가 먼저 사망하자 태종은 정종을 위로하기 위해 잔치를 열어주는데요. 그런데 정종이 도무지 즐기는 것 같질 않자 태종이 그에게 말합니다. 부왕을 위로하기 위해 연 잔치인데 어찌 전혀 즐기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정종은 부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도저히 즐길 생각이 나질 않네. 주상의 배려는 감사하지만 내 먼저 들어가 봐도 되겠는가? 그러시지요. 살펴 들어가십시오. 하지만 정종의 인간적인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종의 첩중엔 시녀 출신으로 첩이 된 김해란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람기가 하도 세서 수많은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김해가 정종의 첩으로 있으면서 아들까지 낳았지만 정종은 아이의 아빠가 의심스러워 끝까지 아들로 대우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정종이 상왕으로 있을 때 김해가 가짜 내시와 바람을 피우다 걸리고 맙니다. 그러자 곧장 김해를 죽여야 한다며 들고 일어나는 신하들 내시와 김해 모두 사형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정종은 주상 내시는 마땅히 사형을 시켜야 하나 나를 봐서라도 김해는 살려주시게 태종에게 부탁하는데요. 아니되옵니다 전하.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필히 김해도 처형해야 하옵니다. 주상 내 부탁하오. 아무리 그래도 저 여인은 내 식솔아니요. 내가 돌보는 사람을 죽인다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소. 앞으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 잘 돌볼 테니 김해는 꼭 살려줬으면 좋겠소. 그렇게 정종의 간곡한 부탁으로 김해는 목숨을 구했다고 하네요. 정종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키워드 중 하나는 효심이 깊었다는 겁니다. 과거 태조가 왕위에 있을 때 개경이 너무 싫어서 우기고 우겨서 한양으로 천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정종이 왕위에 오르자 정권을 쥔 이방원은 개경으로 다시 천도를 해버리는데요. 그러자 개경이 싫은 태조는 한양이나 주변 사찰로 자주 행차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종은 그때마다 직접 교회까지 따라 나서서 태조를 배웅했다고 하는데요. 정종의 효심에 대한 일화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개경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도 거칠게 내렸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정종은 어젯밤 내린 거친 비와 바람은 하늘이 왕인 나에게 내리는 경고이다. 그리하여 내가 밤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으나 대체 내가 하늘을 거스른 일이 무엇이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더구나. 그런데 오늘 부왕께서 내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상, 내게 붙인 시위군은 말이 시위지 사실상 죄수를 지키는 간수나 다름없지 않은가.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니 마음이 몹시 아프고 괴롭구나 라고 하셨다. 부왕의 심정이 이와 같은데 나와 경들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오늘로 일체 시위를 철거하려고 하니 경들은 그리 알도록 하라. 정종은 이렇게 말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방원이라도 거절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시위대가 풀리자 태조는 눈물을 흘리며 주상은 어려서부터 성격이 순하고 효심이 깊어 이전에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원치 않은 왕위에 올라 동생에게 정권을 모두 넘겨주고 허수아비 신세가 되었던 정종. 정종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조용히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주면 될 줄 알았는데 얼마 안 있어 또 일이 터지고 마는데요. 2차 왕자의 난. 한편 정종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재란 자가 어전뜰에 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요. 전하, 서둘러 정한군을 세자로 삼으시옵소서. 세자 자리에 어울리는 자는 정한군만한 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정종은 1년이 지나도록 방원을 세자로 삼지 않습니다. 정종의 성격상 왕위가 탐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방원은 이미 배다른 형제들을 죽인 전적이 있으니 자기도 필요 없어지면 금방 죽이려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정종이 시간을 끄는 사이 딴 마음을 품은 이가 나타납니다. 바로 태조 이성계의 넷째 아들 이방간인데요. 형님이 방원이를 세자로 앉히지 않으신다라. 형님에겐 적자가 없으니 우리 형제들 중에서 다음 왕이 나올 텐데 방이 형님은 욕심이 없으신 것 같고 방원이는 나보다 어리니 어쩌면 나에게 기회가 올지도. 아버지 태조도 힘으로 왕위를 빼앗고 동생 이방원도 힘으로 권력을 쥔 걸 보아서인지 이방간은 어쩌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방원도 정종이 자기를 금방 세자로 삼질 않자 슬슬 불안해하던 찰나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태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공이 큰 자기 아들들은 공신 명단에서 싹 다 뺐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중간에서 눈치만 보던 중도파는 그들을 회유한다는 이유로 1등 공신으로 책봉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1차 왕자의 난 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당시 좌우 정승이었던 김사영과 조준은 난이 발생하자 그냥 이방원한테 잡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등 공신에 책봉된 반면 직접 군사를 대주고 군대를 지휘한 이숙번, 민무구, 민무질 등은 2등 공신에 책봉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신 책봉은 진짜 공이 큰 사람 위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러한 책봉 문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박포. 2차 왕자의 난의 원인이 되는 인물이죠. 박포는 이방원의 부관 출신으로 오랫동안 이방원을 따라다니면서 충성을 맹세했으며 1차 왕자의 난 때도 혁혁한 공을 세운 신복인데요. 그런데 막상 공신 명단이 발표되니 내가 2등 공신이라고. 아니, 아무것도 안 한 조준이랑 김사영은 1등 공신이고 박쥐처럼 여기저기 붙어다니면서 간이나 보던 이무도 1등 공신인데 지금껏 정한군을 섬겨온 내가 2등 공신이라니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공신 책봉에 불만을 품은 박포는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이건 잘못됐다고 불평을 하고 다녔는데
이 얘기를 들은 이방호는 그를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러자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유배까지 보내지니 화가 날 대로 난 박보는 유배에서 풀려나자마자 이방관을 찾아가는데요. 정한군께서 공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느끼고 있네. 하지만 어찌해야 될지 도통 모르겠으니 어디 좋은 계책 없는가? 군께서 정한군과 부딪히길 꺼려하신다면 군사 지휘권을 내놓으시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건 싫네. 그럼 내가 녀석에게 굽히는 게 되질 않는가? 그게 싫으시면 멀리 몸을 피해 숨는 건 어떠십니까? 그건 더 싫네. 내가 뭐가 무섭다고 그 녀석을 피해 도망가나? 정 그러시다면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군사를 일으켜 정한군을 제압하는 겁니다. 내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하긴 했으나 녀석의 군대가 나의 군대보다 강한데 어찌 녀석을 제압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정한군이 눈치채지 못하게 선제 공격을 하셔야죠. 정한군이 정도전을 없앤 것도 정도전이 방심한 사이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오, 듣고 보니 그렇구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지. 결국 이방원에 맞서기로 마음먹은 이방관은 본격적으로 세력 확대에 나서는데요. 이방원은 먼저 아내의 양아버지인 내시 강인부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장인의 반응이 탐탁치 않은데요. 아니 됩니다. 정한군과 맞서선 절대 아니 되옵니다. 이 장인을 봐서라도 참아주십시오. 그러자 다음으론 아내의 조카 이래를 찾아간 이방관. 그런데 그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정한군을 치겠다니요. 병력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자 이방관은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구나. 그냥 나 혼자 할란다. 라며 혼자라도 군사를 일으키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렇게 이방관이 굳은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이방원을 공격하려 하니 이래는 아무래도 불안했는지 우현보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는데요. 회양군이 정한군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답니다. 그러자 우현보는 곧장 자기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회양군이 정한군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다더구나. 그러자 우현보의 아들은 곧장 이방원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는데요. 회양군이 정한군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다 하옵니다. 그래, 알겠네. 내 서둘러 방비하도록 하지. 그렇게 이방원은 하륜 등 신복을 불러 이방관이 거병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치밀한 계획을 짜두는데요. 그렇게 1400년 1월 28일 드디어 합법적으로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제사에 필요한 날짐승을 잡아야 하니 공후들은 군사를 동원해 사냥을 해오거라. 그러자 이방관은 사냥을 나가는 척하면서 재빨리 군사를 무장시킵니다. 그러곤 정종에게 사람을 보내 이방원을 치겠다는 사실을 알리는데요. 정한군이 저를 죽이려 함으로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일으켰으니 주상께서는 놀라지 마시옵소서.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일 때 군사를 일으킨 명분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러자 깜짝 놀란 정종은 네가 근거도 없는 헛소리를 믿고서 네 동생을 죽이겠다니 드디어 미친 개로구나. 지금이라도 당장 군대를 해산하고 너 혼자 대궐로 들어오면 내가 책임지고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라며 이방관을 말립니다. 하지만 이방관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번엔 태조에게 사람을 보내 이방원을 치겠다 하는데요. 방원이가 저를 죽이려 하니 저도 가만히 앉아 죽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킨 것이니 걱정 마시옵소서. 아니 이놈아, 네가 방원이랑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이 소같이 밀어난 놈아 대체 어쩌려고 그래? 당시 태조는 이방원이 이방석, 정도전 등 태조가 아끼던 사람을 전부 죽인 터라 이방원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조마저도 이방관을 뜯어 말렸단 건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단 것 같은데요. 정종과 태조마저 뜯어 말렸음에도 굳이 군사를 일으킨 이방관. 한편 그 시각 이방원의 집 앞에서는 이방원이 출병을 망설이자 태조의 이복동생 이화가 그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회양군이 군사를 일으켰다 하니 서둘러 무장하셔야 합니다.
어찌 아우가 형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어찌 사사로운 정에 휩싸여 국가의 대사를 저버리려 하시옵니까?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간절히 부탁하자 이방원도 결국 군사를 일으킵니다. 아마 이 대목은 지금까지 냉혈한 같은 면모만 보여주던 이방원이 형제 같은 인간성도 갖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연출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이방관은 곧장 이방원을 죽이려 진격하나 이방원이 미리 계획했던 대로 이지란, 조영무, 이숙번 등 당대 최고의 무장들이 사방에서 달려와 이방관의 군대를 포위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방원은 형님을 다치게 하는 자는 내가 직접 죽일 것이니라 라며 끝까지 형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방관의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이방관도 잡힙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상소를 올리는 대관들. 회안군을 즉시 처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종은 어떻게든 이방관을 살리기 위해 잔꾀를 부립니다. 군사를 보내 대관의 모임을 금지시키거라.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전하. 회안군을 즉시 처형하여 주시옵소서. 법대로 하면 처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어떻게 내가 직접 내 동생을 사지로 내몰 수 있겠는가? 정종뿐만 아니라 태조도 어떻게든 이방관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앞서 봤듯 애초에 이방원도 이방관을 죽일 생각이 없었기에 이들은 박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뒤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사실 박포는 거사 당일에 이방관의 군사 행동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냥 집에 있었는데요. 따라서 한편으론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차 왕자의 난은 애초에 이방원이 이방관의 힘을 빼기 위해 몰래 사람을 시켜 박포를 충동질해서 일어난 것이다. 결국 이방관의 힘을 다 뺐으니 굳이 꼴사납게 친형제까지 죽일 필요는 없고 대신 박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인 것이다. 어떤가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한편 이 일이 있을 때 태조의 셋째 아들 이방인은 뭘 하고 있었냐? 권력의 욕심도 없고 평상시에 술자리에서도 정치 얘기가 나오면 아예 입을 닫아버리기로 유명했던 이방의는 사건 당일 몸이 아파서 쉬고 있었는데 일이 터진 걸 알고는 즉시 절제사 도장과 군인 명부를 삼군부에 바쳐서 자긴 관련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세자 이방원. 다음 날이 되자 하륜은 곧바로 정종에게 이방원을 세자로 삼으라고 제안하는데요. 정몽주의 난에, 정도전의 난에, 또 이번 회안군의 난까지 정한군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서둘러 정한군을 세자로 삼는 것이 마땅한 줄 아뢰옵니다. 옳은 말이다. 안 그래도 과인에겐 적자가 없어 세자 자리에 누굴 앉혀야 하나 고민했던 터인데 오늘부로 정한군을 내 아들로 삼고 세자로 임명하겠노라. 이때 정종이 이방원을 세제가 아닌 세자로 삼은 걸 가지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록을 보시면 정종은 정확하게 이방원을 세자로 삼습니다. 이는 이방원에게 정통성을 살려주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마침내 세자가 된 이방원. 그러나 이방간의 난을 겪은 이방원은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자신의 측근들이 가진 사병마저도 전부 없애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방원은 자신의 신복 대사원 권근을 통해 글을 올립니다. 8명의 절제사들을 모두 없애고 사병을 철폐한 후 나라의 모든 군인과 무기는 삼군부에 소속되게 하여 나라의 군사로 삼으소서. 하지만 지금 사병을 보유한 8명의 절제사들은 모두 1, 2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을 도운 공신들. 애써 이방원을 도왔는데 이제 와서 자기 사병들을 모두 빼앗아 가겠다 하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방의, 이방간, 이방원, 셋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군인 명부를 숨기거나 사병을 빼돌리는 등 머리를 썼고 심지어 조영무는 무기를 수거하러 온 사람을 두들겨 패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대관들이 이를 걸고 넘어지는데요. 공신이 되어서 모범이 되진 못할 망정 일이 나오다니 가만두어선 아니 됩니다. 전하께 우선 법대로 이들을 다스려 나라의 기강을 세우소서. 그런데 정종은 괜히 이방원의 사람을 건드렸다간
이방원이 역정을 낼까봐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공신들인데 그렇게까지 할 수야 없지요. 그런데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이방원. 아닙니다, 전하. 대관들의 뜻대로 이들을 엄히 벌하셔야 하옵니다. 이방원이 누구보다 사병 혁파를 원했단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이들 중 몇몇은 파직되고 다른 이들은 지방으로 자천되거나 유배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듯 정종은 모든 병권을 이방원에게 넘겼으니 이방원이 조선 전군의 지휘권을 통째로 쥐게 된 셈이죠. 같은 해 11월, 2년 2개월 동안 왕위에 앉아있던 이방관은 더 이상 왕으로 있어봐야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았는지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주는데요. 이후 상왕이 된 정종은 그 후로도 이름난 효자답게 자주 태조를 만나러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부인 정한왕후와도 아이는 없었지만 끝까지 금슬이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관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사냥과 격구 그리고 잔치를 마음껏 즐기며 노는 것 외엔 딱히 하는 일은 없었지만 의례는 물론이고 진상하는 음식, 기물 등에서는 거의 왕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며 지냈는데요. 게다가 알아서 처신을 잘했는지 정치적 싸움이나 권력 다툼에도 한 번도 말려든 적 없이 그 뒤로 20년이나 더 편하게 살다 생을 마감합니다. 나중엔 심지어 태종이 정종의 생활을 부러워하기도 했을 정도이니 이방과 개인으로서의 삶은 꽤나 행복했을 것 같죠. 그러나 정종은 죽은 뒤 묘호를 받지 못해 오랫동안 그냥 공정왕으로 불리는 등 제대로 된 왕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요. 세종도 정종은 왕으로 대우하지 않고 잠시 태종의 왕자리를 맡아둔 정도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260년이나 지난 후 숙종 때에 드디어 묘호를 얻었으니 그게 바로 정종이라는 묘호였죠. 또한 정종의 후손들은 왕의 직계임에도 불구하고 태종, 세종의 후손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정종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입니다. 정종의 본 모습. 자,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정종 이방과의 모습입니다. 왕위의 욕심도 없었는데 그냥 동생이 이방원에게 떠밀려 바지사장이나 하는 인물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정종의 다른 면모를 주목하려는 시도가 많은데요. 이쪽도 재밌어서 여기에 제 생각을 좀 붙여서 이쪽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방관은 아버지 이성계의 무인적 기질을 다분히 물려받은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형 이방우보다도 장수로서의 능력은 뛰어났는데요. 덕분에 이방관은 이성계의 사병 조직인 가별초를 물려받기도 했으며 조선이 건국된 뒤에는 중앙군의 지휘를 맡기도 했죠. 하지만 이방관은 아버지의 정치력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형 이방우처럼 역성혁명에 아예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이방원처럼 아버지의 창업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성계에게 우유부단하다고 꾸중을 들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어쨌든 고려가 멸망하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이방관은 왕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방우는 처음부터 역성혁명을 반대한 데다가 얼마 안 있어 죽어버리는 바람에 아예 후계 구도에서 제외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성계 입장에서는 후계자를 고민하면서 대신들한테 물어봤는데 대신들은 장자 이방과 아니면 공이 큰 이방원을 추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원은 이미 눈 밖에 났으니 배제한다 치고 그럼 이방과를 골라야 되는데 이게 이성계 입장에서도 아싸리 얘가 창업 과정에 적극적이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얘가 역성혁명부터 좀 꺼림칙해하는 낌새가 있다 보니까 딱 얘다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럼 차라리 사랑하는 신덕왕후의 자식으로 가자 라고 노선을 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첫째 부인인 신희왕후는 아예 왕비로 인정도 안 해주고 신희왕후의 자식들은 공신 목록에서도 제외하고 신덕왕후의 소생인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해버린 건데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아주 노발대발을 하죠. 근데 이방과도 좀 너무했다는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신희왕후와의 사이에 자식이 몇인데 그리고 사람들도 정실 부인이었던 거 다 아는데
개국 몇 달 전에 죽어버렸다고 왕비로 인정도 안 해주고 자식들 다 내팽개쳐버리면 그게 아비로서 할 짓이냐고요. 심지어 자식들이 여태 도움도 많이 줬는데 말이죠. 근데 태조도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이방과가 타고난 무인이라 전투를 잘하긴 하는데 또 심성은 착했습니다. 실록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효자 효자 진짜 이런 효자 없다고 하거든요. 일화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과가 중앙군을 쥐고 있어도 그래도 지 아비한테 칼을 들이댈 놈은 아니라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맞기도 하고요. 봐봐요. 이방과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랑 형제들을 홀대하는 게 싫긴 했는데 막 적극적으로 화를 내진 않아요. 그렇다고 아싸리 아버지 그럼 그렇게 하슈 하고 동생들이 땀만 안 먹게 아버지의 결정을 완전히 지지해주지도 않고요. 아 싫긴 한데 그래도 아빠한테 뭐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했던 거예요. 마치 역성혁명 때도 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빠가 하는 거니까 그냥 토달진 말자 이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태조도 얘가 뭔 일을 터트릴 애는 아니니까 가별초 주고 중앙군 주고 했던 건데요. 자 근데 결국 일이 터지죠. 이방원이 결국 못 참고 난을 일으킵니다. 이때 이방원이 이방의랑 이방가는 어떻게 마지막에라도 다 넣어서 같이 움직여요. 근데 이방가는 같이 안 합니다. 이방가는 이때 아버지 태조의 쾌유를 빌며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또 효자죠. 자 그런데 이방과가 중앙군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방원의 군세가 뭐 기록이랑 실제랑 차이가 있을 거라곤 하지만 그래도 이방과가 적극적으로 딱 중앙군 동원해서 막아버리면 또 이게 몰랐거든요. 아빠를 닮아서 전쟁을 워낙 잘했다고 하니까 그냥 진압해버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과가 그 소식을 딱 듣고선 어떻게 하죠? 숨어버려요. 이게 얘가 그냥 효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방과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을 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차마 이거 진압하면 동생들 다 죽을 텐데 자기 손으로 그 짓은 못하겠고 또 그렇다고 같이 들고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칼 들이대자니 또 효자라 그것도 못하겠고 그러니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숨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방원이 무서워서 숨은 게 아니라 책임을 지기가 싫었던 거죠. 자기가 한쪽 편 들면 까보나 마나 결과가 똑같아지니까요. 아무도 안 도와줄 테니까 누가 이기든 내 책임은 아니다. 딱 거기까지. 얘가 정치력이 뛰어났거나 아니면 욕심이라도 좀 있었으면 한쪽 편을 들었을 텐데 정치에 관심도 없고 왕이 되려는 욕심도 없고 나는 그냥 우리 가족만 화목하면 돼. 이게 이방과예요. 자 그런데 결과를 까보니까 이방원이 이겼죠. 근데 원래 이방원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네. 이때 이방과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게 얘가 지금 그냥 떠보는 건지 한번 떠봤다가 욕심 부리는 것 같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걱정일 테고 또 이걸로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 어쨌든 이방원의 승리에 혜택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이쪽 편으로 분류가 될 테니까 나는 효자인데 이 폐륜아들이랑 엮이는 게 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역성혁명 때랑 똑같아요. 역성혁명 때 막 우유부단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딱 노선을 취했을 때가 승리가 결정이 될 때란 말이에요.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여버리니까 이방과가 공양왕한테 가서 정몽주를 역적이라고 발표하라고 해요. 노선을 취한 거죠.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방원이 딱 이기니까 이제 노선을 굳혀요. 결국은 이방원의 추대를 받아서 왕위에 오르기로 말이죠. 대신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정치는 안 하고 효자만 합니다. 정권은 이방원한테 그냥 줘버리고 자기는 격구하고 사냥하고 동물 잡으면 아빠한테 갖다 주고 이것만 하면서 지내요. 근데 개경 환도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이방원이 한양이 싫어서 개경으로 갈라 그랬다. 그래서 이방원의 주도로 개경 환도가 이뤄진 거다 라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는 정종이 한양을 싫어해서 개경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고 이방원한텐 허락을 받은 거다 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제 생각엔 정종은 효자라
태조가 개경 실어서 한양으로 온 거 뻔히 아는데 자기가 굳이 개경으로 돌아가자고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이방원이 주도해서 환도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2차 왕자의 난이 터지죠. 그러니까 정종이 이방간한테 일가를 해요. 어디 지금 가족끼리 집안 싸움을 해? 이렇게 일가를 한 다음에 이방원한테도 그래도 형인데 동생이 형을 죽여서야 쓰겠냐? 라고 해서 스무스하게 마무리하고 이제 볼 걸 다 봤으니 그냥 너 해라! 하고 이방원한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 뒤로 정종은 이제는 진짜로 놀고 먹고만 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태종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길어요.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종이 맨날 형 노는 거 보면서 부러워했다고도 합니다. 또 한 번은 태종이 막 후궁 엄청 들이려 하니까 정종이 가족 사랑꾼으로서 참을 수 없다면서 어디 지금 형도 부인이 하나인데 넌 자식도 많으면서 라고 일가를 했다고 하죠. 물론 정종도 첩이 7명이나 있긴 했는데 뭐 사랑하는 건 정실부인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세종이 왕위에 오르고 정종은 죽습니다. 근데 세종은 정종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정식으로는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세종 이도 이렇게만 왕이라 하고 이방관은 중간에 잠깐 권한대행식으로 자리가 비니까 대신 업무를 처리한 사람 정도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정종의 후손도 왕족 태후를 못 봤거든요. 매체에 따라서 이거를 좀 세종이 너무했다 하거나 정종이 억울한 것처럼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제 생각에 정종 입장에서는 애초에 왕이 될 생각도 없었고 역할도 제대로 안 했고 그러니까 자기 후손이 왕족 대우를 못 받는 거에 대해서 크게 억울해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어떤가요? 정종이 앞서 보았던 것처럼 유약한 동생 이방원에게 휘둘린 그런 인물이었을 것 같나요? 아니면 실제로는 무력도 세서 여기저기 개입하라면 할 수도 있고 역사를 바꿀 기회도 있었지만 효자라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단지 핵심이 되는 역할은 피하려 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나요? 이방원에게 휘둘린 게 아니라 그냥 동생이랑 싸우기 싫어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했던 동생을 사랑한 형, 저는 이쪽이 더 진짜 이방과의 모습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